예,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예, 자네는 키가 몇인가? 예, 제 키는 손석희입니다의 손석희입니다. 예, 아, 오늘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특급 애니메이션 용을 찾아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일단 함께 보시죠. 띠를 소화하는 12마리 동물 중에 용이 사라졌다. 그래서 용띠 사람들도 위험에 빠졌다. 세상을 구하기 위한 소녀와 11마리 동물의 스펙터클한 모험. 공포팬더 슈렉 제작진의 환상적인 모험. 손석희도 추천하는 새해맞이 띠사수 어드벤처 용을 찾아서. 예, 2월 커밍 순이라지요.